달리는 고속도로 위에 생생한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생생정보통 MC 김인우입니다. 인우님. 네. 저희 첫 촬영이 휴게소를 홍보하는 거거든요. 네. 휴게소에서 네.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뭐예요? 매콤한 핫바. 매콤한 맛이 있나요? 고를 수가 있거든요. 일반이랑 매콤한 맛. 매콤한 맛을 꼭 먹어야 해요. 저희가 이렇게 얘기하는 동안 서울 만남의 광장 휴게소에 도착했습니다. 벌써 도착했다고요? 가볼까요? 좋아요. 와, 와, 여기는 근데 왜 이렇게 차가 많아요? 서울 중심이라 그런가? 국도에서도 회차가 가능해가지고 아~ 더 차들이 많은 것 같아요. 휴게소 오니까 어때요? 휴게소 자체가 좀 오랜만인데요. 일단 이 복잡복잡한 분위기 그리고 이 맛있는 냄새가 나서 좀 배가 고픈 것 같기도 하고 여행하는 기분도 나요. 피디님, 저 근데 아까 이 판넬 보긴 했거든요? 근데 여기 뭐예요? 여기가 유료 장기 주차장이에요. 이미 차들이 되게 많이 세워져 있네요. 휴게소 이용객들 뿐만 아니라 장기로 주차하는 분들도 여기에 많이 주차를 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면은 한번 안쪽으로 들어가 볼까요? 이쪽에서는 카드로 결제할 수 있고 또 하이패스로도 결제가 되나 봐요. 저 주차장이 이렇게 하이패스 결제가 되는 거 처음 봤는데 게다가 장기 주차장이고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여기는 아까 피디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국도로 회차에서도 들어올 수 있으니까 꼭 장거리 여행을 가지 않는 분들도 자주 이용을 하실 것 같거든요. 시민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를 계속 쳐다봐 주셔가지고 인터뷰 대상자로 네, 선정되셨어요. 보니까 손이 다치셨는데 어쩌다가 다치셨어요. 손 빼고 문을 닫아야 되는데 문을 닫고 손을 빼다가 다쳤습니다. 예. 평소에 여기 만남의 광장 휴게소 좀 자주 이용하시는 편이세요? 네, 저는 자주 이용합니다. 이제 출장 가거나 일보러 갈 때 주로 여기 걸쳐서 가는. 이 휴게소의 가장 큰 장점 있을까요? 아, 기름도 싸고 잘 아시잖아요. 국밥 맛있는 거. 예. 그러면 이제 저도 한번 안으로 한번 들어가서 한번 구경해 볼게요. 여기는 안에 식당가인 것 같아요. 책을 살 수 있는 서가가 이렇게 꾸며져 있어요. 여기 또 신기한 게 있는데 먹개비를 찾아라라는 이벤트가 있는데요. 이게 30분 안에 먹으면 음식을 무료로 준대요. 혹시 이거 어떤 이벤트예요? 먹개비를 찾아라 한상차림 소고기국밥 돈비국수 참진어묵 아메리카노까지. 먹개비 푸드 챌린지에 도전하시는 분들에게 주의사항을 안내해드립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는 즉시 중단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러면 최대한 열심히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전! 이거부터 먹어볼게요. 소고기 국밥. 고기랑 우거지가 진짜 가득 들어있어요. 아까 인터뷰해주신 분이 추천해주신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좀 속도를 내보겠습니다. 피디님 몇 분 남았어요? 지금 2분 남았습니다. 저 너무 배불러서 더 이상 못 먹겠어요. 아까 서약서에 분명 문제가 생겼을 때는 즉시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와, 이분들은 어떻게 성공한 거죠? 도대체? 도착인가요? 여기 생긴 지 얼마 안 됐다고 들었는데 너무 궁금해요. 미술관 같은데 온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건물 자체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 휴게소는 이렇게 가솔린이랑 디젤 가격도 이렇게 보여주니까 신기해요. 저 이런 거 처음 보거든요. 안녕하세요. 짧게 인터뷰 가능하실까요? 괜찮나요? 어디 가는 길이에요? 집에 가는. 집에 가고 있어요? 여기 오면은 꼭 먹어야 하는 그런 게 있다고 하는데 뭔지 알아요? 김밥이요. 아, 김밥이요? 김밥이 어떤 김밥인지 너무 궁금한데 이따가 꼭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여기 누구랑 왔어요? 오빠랑 엄마랑 동생이랑. 부모님한테 하고 싶은 말 있으면은 한마디 해볼까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사랑해요. 자, 이제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휴게소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이렇게 생긴 휴게소 처음 봐요. 그리고 일단 여기 천장에 뭔가 이렇게 통창으로 돼 있으니까 훨씬 더 넓어 보이고 무슨 백화점 온 것 같아요. 와, 너무 좋다. 제가 여기를 조금 둘러보고 있는데
좀 신기한 게 있는 것 같아요. 로봇이 요리를 한다는 글씨가 보이거든요. 또 이런 거는 제가 안 볼 수가 없죠. 지금 자동으로 움직이는 어게 사장님이 재료를 막 넣고 있거든요. 이따가 제가 막 로봇이 움직이나 봐요. 어, 움직인다. 움직인다. 우와. 사장님, 이거는 한 번에 몇 인분까지 요리해요? 3인분. 3인분이요? 사장님, 하루에 이 로봇 몇 번 정도 이용하세요? 안 지어봤는데 뭐 대충 없죠. 사람 진짜 많을 때는 이렇게 돌려놓고 다른 거 할 수 있어서 너무 편할 것 같아요. 다른 곳도 한번 가볼까요? 계속해서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이런 주문은 없었다. 기성관 시스템으로 김밥을 먹을 수 있나 봐요. 사장님 혹시 요거 이 관이 뭐예요? 아, 쨔쨔가 키오스크에서 꼬마들밥 주문하시면 2층에 저희가 제작한 걸로 내려오는 시스템. 2층에서 제작한 김밥을 이렇게 여기서 주문을 하면 이 관을 타고 이렇게 1층으로 내려오는 거라고 합니다. 제가 완료되었습니다. 영수증을 확인하세요. 해서 영수증을 받으면 이 관을 타고 김밥이 내려오는 것 같아요. 온다. 우와. 감사합니다. 아니 저는 이거 김밥이 어떻게 내려온다는 거지 싶었는데 되게 안전하게 잘 감싸져서 오네요. 너무 신기해요. 하늘에서 내려온 김밥. 저 근데 이거 김밥 이제 어디서 먹어요? 네, 여기서 이제 편하게 드시면서 하면 됩니다. 아니, 왜 차에서 먹는 거예요? 밖에 날씨도 좋은데? 사실 안산역에서 네. 강릉 방향에만 네. 드라이브스루로 커피를 주문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진짜요? 네, 그래서 커피를 한 잔 사드리려고 하는데. 오, 저는 그러면은 커피 못 마시니까 아이스티 마실게요. 복숭아 아이스티. 복숭아 아이스티 한 잔이요. 복숭아 아이스티요? 아이스티 나왔습니다. 빵! 잘 먹겠습니다. 첫 번째 콘텐츠로 서울 만남의 광장 휴게소랑 안산 휴게소를 가봤잖아요. 네. 해보니까 어땠어요? 저한테는 너무 좋은 경험이었고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주차장인데 하이패스로 결제할 수 있었던 거. 그거 저한테 너무 신기했고 뭐 안산 휴게소에서는 기송관 시스템으로 김밥 받았잖아요. 그게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다양한 휴게소들이 생겨났고 또 재밌는 것들이 많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도 좀 제가 모르는 휴게소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파헤쳐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저희 슬레이트 치고 한번 마무리해볼까요? 네! 하나, 둘, 셋!